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강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어떠한 의미인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인데요. 자유를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니 영광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그렇죠?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하며 맹종이나 맹신이 아니라 알고 믿는 신앙, 이게 또 자유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고백 감사드리고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이 자유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인 예식이 아니었죠. 동물을 죽이고, 그죠? 각을 뜨고, 또 태워드리는 잔인한 과정이었는데요. 이 제물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였죠. 내 피를 원하셨는데, 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 그 에덴에서의 그 자유, 그죠?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자유롭게 살았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헤아려 알기 원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하고, 저도 읽으면서 참 감사했고 감동이 됐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85쪽에 1절.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애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과, 그죠?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가능한 분 영어로도 보시고 또 말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어떤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각연적인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로마서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해설 보겠습니다. 신약고백서 21 보시면은요. 자, 21장에서 예배의 당위성과 예배의 참된 방법, 또 예배의 대상,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 또 통상적 요소인 설교와 성례,
예배의 장소와 시간, 안식일 성수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본성의 빛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과 만물에 대하여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이로써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에 주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죠?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핑계하는 대신에 애정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뭐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 특별히 인간,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본분이고 그죠?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연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기에 불충분한 것처럼 예배에 합당한 방법을 밝히 보여주는데 불충분하여 많은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가 생겨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예배의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본성의 빛으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친히 예배하는 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상하여 고안해낸 형상 숭배 등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반신앙적이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림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망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하려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87쪽에 2절이죠.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천사나 성직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릴 수가 없고 또한 다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에베소서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 외에는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와 죽은 성자들과 순교자들과 천사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공경에 처한 때에는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중재할 수 있다고 가르쳐서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그림들, 형상들, 유골들을 교회에 보존하고 숭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반신앙적인, 반성경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며 사람들이나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섬기라고 명하신 바 부리시는 영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뿐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그렇죠? 부리시는 영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절 보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예배의 모습 중에 기도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기도도 예배의 한 요구다. 한 요소이다. 기도가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죠. 우리가 밑줄을 그어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 만일 소리를 내어야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시편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디모데전서에 그러므로 갇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표현이죠. 갇혀, 당시 어떤 가정일 수 있겠고 가정교회일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죠? 손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가 봤던 말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담대함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셔서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본신앙 고백서에서는 예배 요소로서 우선 기도가 맨 먼저, 그렇죠? 사망과 사항, 3절 4절에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은 5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리 문답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예배 요소로 제일 먼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예배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 기도가 맨 먼저 다루어지는 것은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가 제일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예배의 시작과 끝이 대체적으로 기도이고 기도 없이는 말씀 선포나 성례가 효과적으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죠? 기도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고 그죠? 관계고 예배입니다. 대우리 문답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자들에게 기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뭐가 요구됩니까?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받기 전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찾아보십시오.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나 성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항상 무시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선포나 성례는 그죠? 매일 뭐 계속 할 수 없지만은 그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요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또 겸손과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속죄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언이 모든 참된 기도의 근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속죄와 대언.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죠? 기도하시는 그 대언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지만은 성령과 동행하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의하여 틀이 형성되고 말씀에 의하여 집이 되는 중요한 표현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죠? 말씀에 의하여 기도의 틀이 형성되고 말씀에 의하여 집에 되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육체적인 요구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아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육체적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욕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남중 목사님은 열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바울은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뜻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땀 흘려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4절입니다. 4항입니다. 190쪽입니다.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서는 하지 말 것이다. 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도고는 우리가 말한 중보의 다른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예수님의 기도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 전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합당한 사람들, 사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해서 볼까요? 191종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이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대상에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포함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자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죠. 카톨릭처럼 연옥에서 뭐 중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장례식 가서도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들이 기도하면 죽은 자들처럼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것처럼 가르치는데 잘못된 것이다. 그죠?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 그 복음을 듣고도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1쪽에 5절, 5항 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게 예배의 요소죠? 성경을 읽는 것과 흠없는 설교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이다. 기도와 함께 지금 종합적으로 이 5항에서 다루고 있죠.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을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렇죠? 모세의 글을 읽고 구약의 성경을 읽었어요. 초대교회도. 전통적으로 성경 봉독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전도서 5장 1절 제가 추가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또 마르다의 그 열심보다도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 요소에 있어서 순서상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다. 밑줄을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이게 예배에서 핵심이고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인 설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 있어서 자 말씀 전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그죠?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6절 볼까요? 6항입니다. 자,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저 기억나죠?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났을 때이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그렇죠? 예수님은 아는 것을 예배라 말씀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의 잘못된 편견을 그렇죠? 깨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꼭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해서 보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자, 좀 내려와서요. 예배의 주요한 요소들은 성경에 밝히 정해진 대로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이지만 예배의 장소나 시간에 대하여서는 성경의 원리에 준하여 통상적인 상식과 관리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한되었으나 신약시대에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주일이나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정한 장소에 모여드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지만 어디서나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에 정해진 요소를 갖추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의 중 하루를 안식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주님도 그죠? 창조 후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인간이 누렸던 것은 뭡니까? 창조 6일날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안식과 그 예배, 그죠? 거기에 참여하고, 그 경험한 것이죠. 우리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창조된 목적이, 그죠?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안식을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본질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날이 주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불려지고 있죠. 그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뭡니까? 주일이죠. 일요일날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떠나보자 하여 강론하였으니 밤중 그래서 유두고 떨어져 죽었고 살려내셨죠. 그죠?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에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해설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래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8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해야 되죠.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의 자신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한 말과 생각과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을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하는 일과 또 부득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은 긍휼 사역들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말씀했어. 이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자녀는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귐이 깊어져 교회됨을 누리고 그렇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날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이사야서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니에미아도 말씀했죠. 정말 우리가 주일날 그냥 지쳐가지고 아, 주일날 너무 피곤해. 이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주님과의 그 사역이 많지만, 섬기는 게 많지만 중요한 초점은 안식하는 것. 주님과의 사귐과 회복과 은혜를 받고 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주일이죠. 자, 해설 보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제6일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안식과 예배였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이 안식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죠? 복을 나눌 수 있죠. 따라서 안식과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게 될때 인간은 6일 동안의 노동과 삶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생동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주일날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의 모든 창조 사역을 중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걸작품인 인간에게도 그날에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에 힘써 해온 일상적인 일들, 직업이나 생업과 오락과 운동과 여행과 약속 등을 그죠? 중지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죠. 그죠? 일이나 또 오락이나 그렇죠? 이런 걸 중지하고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죠? 큐티하고 구역 모임하고 구제하고 또 심방하고 이런 것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부득이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그죠? 할수 있다. 그래서 뭐 병원의 의사들이나 소방관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것들에 그리스도인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윤리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무들은 할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겠죠. 자, 좀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한 교수님이 잘 정리해놓은 기독신문, 우리 교단신문인데요. 거기에 잘 올려주셔 제가 참고해서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자체가 참된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경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뭘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교통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했다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회개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므로 사람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알고 자기에게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그저 더 섬겼어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며 영으로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예배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그를 섬기는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만 사랑해 그건 자랑하신 거지만 예배 이후에는 또 이웃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공동체를 돌아보고 부서 영원들을 돌아보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 식사하고 격려하고 교제 모든 영혼들을 체크하고 신방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의 중요한 정신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이 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참 귀한 찬양이 나오죠. 그죠?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죠?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암송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디모데후서의 귀한 또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죠?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죠? 오늘 새벽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와 같이 소를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선지자의 길을 걷는 것이 좁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다 포기해야 되고 멸시와 박해와 그렇죠? 그런 힘든 것이지만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예배의 모습이죠.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Holy Living Sacrifice. 그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뭐죠?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할렐루야 예배가 아니라 24시간, 하루, 그죠? 또 7일 동안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셨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자로 다시 세워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들고 기도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답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벌써 4강이네요. 그죠?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출첵은 설문지를 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또 피드백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것을 잘 공부했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구역원들이나 좀 연락하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요.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배우십니까? 그죠? 나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이웃들에게 이거 있는데 같이 공부해볼까 하면서 알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조강은 자 22장에 있는 합당한 맹세와 서원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